운명적인 사람을 만나는 17분,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 17분,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하던 17분, 당신이 가장 중요했던 그 짧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? 저 김성훈의 17분은 바로 지금입니다. 그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밤 따뜻함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듣고 계신데요. 제가 앞에서 17분이라고 오프닝을 열어봤는데 어떠세요? 제가 가장 놓치기 싫은 17분은 바로 이때예요. 집에서 제 방에 햇빛이 유일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. 반대편 아파트 창문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인데 그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아주 잠깐이거든요. 그래서 더 애틋하고 기다려지는 기분 좋았던 빛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. 오늘 제 17분, 여러분께 잠시나마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잠깐 스쳐가는 빛이겠지만 영원히 남는 그런 빛이 되고 싶습니다.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김민우 씨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. 전 요즘 제가 진짜 싫습니다. 36에 장가도 못 가고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걸 꾹꾹 참아왔는데 오늘은 왜인지 그 화를 억누를 수가 없어서 별것 아닌 일로 잔소리하는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. 그래서 한바탕 싸우고 밖에 나와 혼자 길거리를 좀 걸었습니다. 제 삶의 의미는 뭘까요?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? 누굴 탓할까요? 다 제 책임인데. 겁이 납니다.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지. 이루지 못한 것만 생각나는 오후네요. 정말 씁쓸합니다. 라고 하셨네요. 사연 보내주신 김민우 씨께 제 지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2007년 11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던 날이었다. 훈련소 퇴소식이 가까워지면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발이 저려왔고 두 밤을 자고 일어나니 무릎까지 감각을 느낄 수 없었고
새밤을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내 몸이 아니게 되어버렸다. 눈물만 아들의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려 했는데 결국 내 소식을 듣고 부모님께서 논산까지 나를 직접 태우러 오셨다. 겉으로는 웃으며 반겨주셨지만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며 애써 참으시는 부모님의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. 감당하기 힘든 증상의 무게 때문에 난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다. 부모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. 그저 나만 생각했다. 잃어버린 내 미래, 내 인생, 내 행복.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랐다. 그 억울함과 분노를 난 결국 엄마에게 돌렸다. 내가 알던 엄마는 그때 제일 강했다.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내 화를 다 받아주고 가장 힘드셔야 할 뿐이 오히려 완치도 불확실한 나에게 꼭 낫는다는 확신을 주셨다. 엄마는 뭘 믿고 내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야?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았지만 무턱대고 다 나을 거라는 엄마의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. 내가 잠들었을 때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던 엄마가 흐느끼시는 걸 들었다. 내 앞에서 강한 모습 보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. 엄마의 우는 모습에 그동안 꼭 나을 거라는 엄마의 확신에 대한 나의 믿음은 무너졌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도 좀 낫고 싶었다. 그래도 쉽지 않았다.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. 거울이 앞에 있을 때마다 내 모습을 보기 싫어 눈을 돌려야 했다.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. 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. 내가 이렇게 된 이유를. 하지만 찾지 못했다. 그저 지옥 같은 삶을 견디는 것뿐이었다.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지났다. 원인이 불명확했던 것만큼 회복 원인도 알 수 없었다. 단지 벼랑의 끝에서 붙잡을 것도 없이 좋은 생각하고 웃으려고 노력했다. 하지만 그게 회복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. 좋은 생각보단 불평, 화가 더 많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. 회복이 되든 안 되든 나를 사랑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.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유 중에서 그 이유로 산다. 이 저주 같던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끼고 깨달았다. 무엇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작은 평범함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. 그저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. 김민우 씨, 힘내라고 말하기보단 이 말 전해드리려고 싶어요.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 두려움과 고통을 충분히 느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고통 자체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에서 빠져나오려고 마음에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좀 내려놓고 그 힘듦을 충분히 느낀다면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설 힘도 그 안에서 생긴다는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유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족분들 사랑하시고요. 김건모 씨의 가족 듣고 오실게요.
그것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했었죠. 몰랐네요 이제야 보이네요.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.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돼줘서 고맙다고 말 한마디 못했었네요. 당연하게 받기만 했었네요. 사랑해요 이젠 알아요.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.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.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가끔 심한 말로 함부로 했네요. 미안해요 한마디면 풀릴 텐데 뭐가 그렇게도 어색했는지. 교도 한번 제대로 못했죠. 나이를 먹는 게 때로 두렵죠. 늦기 전에 받은 사랑의 반이라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. 사랑해요 이제 알아요. 무엇도 바꿀 순 없는 거죠.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이제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. 나 하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또 사는 거죠. 잘할게요 매일 더 사랑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 DJ 작가 오디션 라디오스타 생방송을 듣고 계십니다. 지금 듣고 계신 아라비아 숫자 7 김성훈 유혜경 팀이 라디오스타라고 생각되신다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999번을 누르신 뒤 아라비아 숫자 7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네,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라디오 스타의 제 꿈만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작가, 저랑 같은 팀이 된 작가 유혜경 씨의 꿈도 함께 가져왔습니다. 오늘 저 혼자 오늘 마이크를 다 써버리고 가면 저희 작가 유혜경 씨가 좀 토라질 것 같아서 오늘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혜경 씨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 지원자 유혜경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유혜경 씨, 우리가 네.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세요? 네. 우리가 좀 특별한 인연을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네, 기억하죠. 네, 그날이 이제 톱10에 들었던 DJ분들과 또 역시 네. 마찬가지로 톱10에 들었던 작가분들께서 처음 만나는 그런 날이었어요. 네. 그래서 파트너를 이렇게 이루는 날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두 명이서 짝을 지어줘갖고 예, 좋은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같이 잘해보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 그날따라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예, 있었어요. 그렇죠? 네. 어디 계셨나요? 우리 작가 유혜경 씨. 저는 경기 방송에서 네. 1시까지 4층으로 오라는 문자를 조금 잘못 읽었었나 봐요. 네, 제가 그 4시로 읽어서 네. 네, 제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그렇게 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4층까지 오라는 문자를 4시로 읽어서 네. 예, 저를 혼자 외롭게
받으셨군요. 네. 아, 네. 참 배짱이 참 좋으신 네,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본받고 싶습니다. 네.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빴다고 생각하세요? 혼자 있었다고? 예, 심각하셨을 것 같아요. 네,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저는 되려 네. 기분이 더 좋았어요. 아. 왜냐면은 제가 이쪽 예술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엉뚱한 면이 있거나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분들을 좀 천재끼가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, 안 오시는 모습을 보고 아, 나 이번에 대박 걸렸다. 대박 작가 걸렸구나. 예,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네. 아, 근데 뭐 결국 원고는 제가 다 쓰는 걸로. 아니요, 근데 우리 유혜경 씨 작가님이 정말 방향성도 많이 제시해 주셨고 네. 많이 도와줬어요. 제가 막 감정적으로 빠지려고 할 때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뭘 그래요, 그래요. 그래요. 아무튼 작가 우리 유혜경 씨의 네. 이번 도전자로 작가 도전하셨는데, 네. 만약에 작가로서 정말 일을 하게 된다면. 어떤 메시지를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. 저는 제가 또 쉬운 말을 듣고 제가 쉽게 말하는 거 좋아해서 네. 좀 뭐 잘난 척 뭐 시큰 척 안 하고 네. 쉽게 공감 같은 걸 할 수 있는 네.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싶거든요. 네, 그래요. 예. 이번에 많이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네. 참 제 색깔에 맞춰주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저 공감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사실 좀 시사 쪽이나 이런 쪽에 더 강점이 있던 작가분이셨는데 저는 좀 더 이렇게 감성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요, 좋았습니다. 에이 뭐 또 빈말을 하고 있어 또 에이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제 17분 이제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오프닝 열 때 17분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중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. 하지만 도전이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저희의 17분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소중한 시간 가능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저 한 번도 고백하지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말 마지막 방송일지도 모르니까 이 말만 하겠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 사랑합니다. 이 말 얼굴 보면서 한 적이 없었는데 꼭 이 말 드리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좋은 기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드리도록 큰 아들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허비 헨컥의 Don't Give Up.